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1년에 몇 권? 작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7권 정도를 읽는데요. 10명 중 4명은 1년에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책 말고도 다양한 콘텐츠가 많아져서인지 성인들의 평균 독서량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고 싶어하는 수요는 꾸준해 보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만 봐도 인문학을 주제로 하거나 책 내용을 소개해주는 내용이 많고요. 소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독서 모임도 몇 년 새 크게 성장했죠. 취업난이다 뭐다 해서 학교에서조차 인문학 공부할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식에 목마른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혼자서 책 읽고 공부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설명으로 이해를 더하고 동기부여로 삼을 수 있는 인문 강의 참여 어떠세요? 인문 독서 아카데미, 지난 2014년부터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의 보통 서울이나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었죠. 인문 독서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 전국 85곳의 지역 도서관, 평생 학습관 등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접근하기 쉽다는 거예요. 올해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10월까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고전 문학이나 소설 읽기부터 클래식 음악 듣기, 명화 감상하기, 신화와 우주, 건축, 생태, 그리고 여러 학문을 융합한 통섭 평 강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 공연과 함께 북콘서트가 열리기도 해요. 이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도서관은 어떤 주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에 2시간씩 15강 이상 총 30시간 이상의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너 달 동안 알차게 배울 수 있어요. 또 수강생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다네요. 몇 년 전 이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예술 격차 딱 봐도 크게 벌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지방에서 문화적,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가 흔치 않다는 뜻입니다. 인문독서 아카데미처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이 더 귀한 이유겠죠. 바쁜 일상에 치여서 지치기 쉬운 현대인에게 인문학적 소양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요즘 책 읽기 딱이잖아요. 인문독서 아카데미와 함께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책 읽기는 인문독서 아카데미와 뉴스는 일사일보와 함께하세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